오늘도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공을 산막을 어제 깼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보고 싶었으나 상당히 분량이 긴 관계로 못했는데 이번 주 내에 날 잡아서 또 공지 써드리고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화면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고집이 너무 세세요. 제가 얼굴을 키기 전에 좀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귀엽고 네가 틀어주는 음악은 안 들을 거야. 미안하지만 캠 키면 들어온다. 네 방송은 네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집이 아주 억세신 분들이 있어요. 억센 분들이 많습니다.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아무래도 남자들이 효율충이라 그래요. 예. 남자들이 극한의 효율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치 게임하면서 유튜브 보듯이 게임에 온전히 100% 이제 관심을 쏟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유튜브 틀어놓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거지. 얼굴 안 켜져 있는데 왜 들어옴? 이런 거지. 아무튼 뭐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이제 좀캠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기존에 또 하던 게 있다 보니까 게임도 이제 곁다리로 걸쳐가지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어주는 음악이 별로다. 이거는 개소리죠. 음악이 별로다. 얼마나 힙하고 좋은 음악들 많이 틀어드리지만. 뭐 그런 음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얼굴 켜지면 들어오세요. 뭐라고 안 할게요, 저도. 마우스 만질 때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 아, 내가 이거를 7만 원 주고 샀다니. 왜 나는 7만 원을 주고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마우스를 샀는가? 예. 평소에 마우스 파지법 자체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하고 있었고, 내 인생에서 마우스를 잡고 보낸 시간만 10년 이상은 될 거야, 진짜로. 아마 3분의 1은 될 거야. 내 인생에서 마우스를 잡고 마우스를 돌린 시간이. 그동안 내가 거쳐간 마우스가 20개 이상일 거야. 근데도 내가 세워진 이 마우스를 산 것은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간다. 내 스스로가. 예. 이미 나 인체공학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미 난 효율이 좋았는데. 아, 근데 클릭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누르면서 살짝 비껴져가. 살짝 움직여져. 그건 이제 내가 마우스 패드를 쓰지 않아서일 거야. 막 너무 미끄러우니까, 이게. 거의 지금 뭐, 오락실에서, 손으로 하는 하키 있잖아. 그것마냥 이렇게 슥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보세요. 살짝만 툭 해도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지잖아. 그만큼 굉장히 미끄럽다. 거의 컬링이다. 이제 뭐 적응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브레이킹이 안 오늘 목 된다. 상태는 어떤? 브레이킹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 상태는 뭐 그냥 저냥 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목 상태가 좋으려면 방송을 안 해야 됩니다. 예, 방송을 안할 때는 진짜 목 상태가 좋아요. 한 일주일 쉬니까 목이. 그래서 그때 비엘엡소디 다 올렸잖아요. 예. 떠나가요. 그거. 아,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 미스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 방송인 팬닉 달고 들어온 거 보니까 뭔가 보타갈라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예, 뭐 생일이거나 기념일이거나
그래서 축하의 한마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춰볼게요. 아닌가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 그냥 내 방송도 보는 거면은 예, 그럴 수도 있고. 말씀 안 하시네. 맞나 보다 내 말이. 요즘 추경 글쎄요. 예. 빵 키모지. 이거 봐. 맞잖아. 내가 맞췄잖아. 내가 맞췄잖아. 어 이제 저 추경 받으러 다니시는 거야. 예. 그냥 제가 100개 쏘시고 나서 이제 저 한 얘기부터 거기부터 차라리 녹화를 하는 거 어때요? 괜찮죠? 자연스럽고. 예, 맞췄죠? 예. 이게 짬밥 무시 못합니다. 타 팬닉을 단, 타 이제 방송인 팬닉을 단, 팬덤이 팬닉을 달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00개를 쏜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그거죠. 예. 제가 딱 12시에 해드릴게요. 12시에. 12시에 들어오세요. 12시에 오시면은 제가 약속을 합시다. 12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은 예, 지금은 좀 그렇고 예, 딱 12시에 해드리겠습니다. 12시에. 아 무섭죠 당연히. 예. 역행본 양반들이 뭐 들어올 일이 없지 사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따가 오세요. 예, 12시에 제가 딱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더 시청자 수도 더 있고 하니까 예. 그때 제가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왜냐면 제가 지금 안면 근육이 좀 굳었어요. 안면 근육이 좀 굳어가지고 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좀 그럴 것 같아. 네네. 몸이 안 좋아서 예. 아 퇴사해서 아 그 크루에 있어 몸 담고 있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님 덕에 알았어요. 그만큼 그만큼 모른다. 예, 네, 그만큼 이 생태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는 이따가 예, 네, 그럼 뭐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몰랐어. 오히려 좋아.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들어오시고요. 아, 그나저나 이 오공을 하고 나서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재밌으면서도 뭔가 벽이 느껴지는 그런 게임이야. 묘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 산막이 이제 한 6마리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6마리 정도. 6마리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이번 주는 코웃을 아예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코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 그래서 그 성지합창단 이번 주 할까 그냥? 엔맥이요? 엔맥을 그냥 이번에 해버리자. 그러고 막을 내리자. 성지의 명곡을. 공지 올리겠습니다. 성지의 명곡을 이번 주 무슨 요일에 하네?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 거 어때? 일요일 날 10시에 한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 엔맥 편을 이번 주 일요일 날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 해버리고 토요일은 그냥 뭐 오공을 하든지 매 주마다 이렇게 컨텐츠 두 개씩 어거지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역시 생방송의 묘미는 자연스러움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토크 방송만 해도 제일 재밌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뭐 상황에 맞게끔 물흘러 가듯이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예, 또 선망 증세가 또 왔네. 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게 좋죠. 예,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선망 증세가 버리네. 예. 아, 그래, 토크만 해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좋은데, 나도 토크만 하는 때가 좋을 때가 있어. 아니, 내가 잠깐 카톡을 켰다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있지. 꿀 빤다고 생각을 해. 그냥 소통을 한다. 이꼬르 꿀 빤다로 여기는 인방을 향유하는 유저들이 진짜 많아. 몇 시간 동안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막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막 터는 거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희한하게 꿀 빤다라고 여기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컨텐츠 안 하나요 계속 물어봐. 뭔가 이제 주제를 잡고 하나의 주제를 잡고 쭉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하는 거는 꾸준히 하는 게 맞고 그래요. 네. 너무 관성적으로 내가 해오던 방식과 내가 해오던 방식에 또 관성적으로 보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두세 시간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뭐 그냥 프리토킹을 하면 그거는 방송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또 계세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네. 참 특이해요. 특이해. 감각에 맡겨보라. 아, 솔직히 그날 시시각각 재밌다. 아무튼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 감사함을 풍선으로 좀 보여주시는 거 어떨까요? 예. 여기서 잘 훈훈하게 가다가 바로 유턴 때립니다. 예. 시청료 안 내신 분들, 예. 곤죽을 만들기 전에 빠르게. 자, 이번 또 9월 또 시청료 받아야겠죠? 예, 시청료 안 내신 분, 납부 안 하신 분들 빠르게 친구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축구했다면서요. 축구 아니었으면 저 오늘 오공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축구했다고 하던데. 축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요약을 좀 보도록 하자면은 요약을 좀 본다면 쿠팡플레이에서 중계를 해줬네. 쿠팡플레이 중계해주는 거는 저작권이 상당히 좀 저기한데 후리한데 쿠팡이 좀 후리해. 후리한 편이야. 오케이, 움짤 바로 보자. 자, 오늘자 레전드 한국 축구 요약. 예, 볼게요. 자, 이거 이강인이 놓쳤죠. 팔레스타인이 어떤 나라입니까? 축구 변방국에 가깝습니다. 피파 랭킹 96위예요. 96위. 오늘 경기 요약입니다. 오늘 경기 요약. 그 이강인의 킬패스. 손흥민 터치가 무릎으로 갔죠.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예. 이강인이 길게 찔러줬어요. 이강인은 오늘 평점 8점 받았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았고 이강인은 오늘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이 손흥민에게로 넘어가죠. 하지만 손흥민의 이 쥐약 같은 약점이라고 한다면 약점이죠. 이 터치, 손흥민의 볼 터치가 매우 아쉽다. 여기서 볼 터치 잘만 가져갔어도 굉장히 좋은 장면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손흥민의 이제 후반 86분 53초 손흥민 마지막 찬스. 예. 굉장히 좋은 찬스였지만 굉장히 좋은 찬스였지만 아쉽죠. 예.
홍명보가 이쯤 되면 이제 홍명보를 탓할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예. 홍명보의 뭐 전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아예 감독이 없어도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피파 96위 딸이 팔레스타인을 상대할 때 감독이 필요할까? 팔레스타인 무시하는 발언 죄송합니다만 96위는 거의 뭐 축구 변방국이에요. 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뭡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좋은 재료들이 있으면 그걸 잘 버무리는 게 감독의 역할 아닙니까? 저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축구를 하는 거를 감독이 책임을 져야죠. 아니 손흥민이 볼터치 이상하게 받아갖고 공이 앞으로 쭉 밀려가는 저거를 감독이 무슨 수로 뭐라고 합니까? 예. 네. 이거 무릎으로 그냥 공 앞으로 뻥 차갖고 더 길게 나아가는 이 아쉬운 볼터치, 이건 손흥민의 문제예요. 이건 손흥민이 문제라고요. 예? 저 장면은 심히 좀 안타깝다. 자꾸 잔디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잔디가 뭐 얼마나 안 좋았나요? 잔디가 팔레스타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잔디 영향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잔디를 써요. 팔레스타인 대한민국 좋은 잔디를 썼을 때 발군의 실력이 나와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잔디를 쓰면은 둘 다 같은 잔디를 쓰기 때문에 같이 하향 평준화 되겠죠? 근데 왜 잔디 탓을 하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채팅창에서 잔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선수 개개인에게 그 개개인의 역량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화살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 저 손흥민의 터치와 이강인이 물론 둘 다 평점이 제일 높은 선수들이지만 그러니까 선수들이 못해. 왜 이걸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응? 저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해내는 건 선수 개인의 역량 아니야? 저것마저도 감독에게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감독이 뭐 경기 축구자. 감독이 뭐 축구화를 뭐 연결해 나갖고 리모컨에다 연결하고 감독이 뭐 패드 잡고 게임하냐? 그대로 움직여주냐? 그건 아니잖아. 피파가 아니잖아. 게임이 아니잖아. 그냥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홍명보가 문제라고 하네. 저 장면도 홍명보의 문제라고? 나 아니라고 봐. 어떻게 피파 96위 딸이의 팔레스타인과 비길 수가 있냐고. 아니 전술이 없어도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계산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 성인과 초등학생이 싸웠을 때 그걸 비긴다고 이제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물론 팔레스타인은 초등학생으로 비유해서 참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피파 96위 딸이랑 이게 비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지 않아요? 응? 맞아요 이거? 선수 욕도 못하는 건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막는 사람들임. 괜히 냉철한 척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쉽잖아. 아쉬운 장면들이 자꾸 나오잖아. 아유 에이 코치 퍽유. 아 감사합니다 다미아님 고맙습니다. Are you your coach? Fuck you. No, you fuck you. You fuck you go to hell. What? What are you think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게 맞아? 이 터치는 미친 터치야. 손흥민은 오늘 왜 이랬을까?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무릎 터치를 해 이렇게? 말이 되냐? 너무 길게 앞으로 뻗어나갔잖아. 형이었어 어떻게 한다 이 중에서. 아 솔직히 저 진짜 개 좀 말도 안 되는 뭔가 이상한 왜 저런 터치가 나오지? 뭔 잔디 탓이야? 잔디는 아 참나 진짜. 아 그만 감싸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아쉬웠다 그 이상이잖아 솔직히 이거는. 아니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이강인 패스 너무 좋았어 진짜로. 근데 마지막 손흥민 이게 하... 진짜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다. 비리에 협회장 감독 정강이 안 엮인 사람이 없으니 선수들도 경기에 집중이 되겠나? 협회가 있다고 했는데 간절함이 생기겠나? 와 진짜 선수 감싸기 지리네? 아, 왜 이렇게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서 안 나온 장면들마저도 감독 탓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뭐 그런 식으로 또 아울러서 이렇게 가버리네? 이런 장면들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협회욕, 감독 탓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네. 파레스타인 스쿠아에는 잔디 면역 스킬 있음. 둘 다 똑같은 잔디인데 강시력 탓임. 앙키 뭐지? 내 막친 고구대함 안녕 캐캐캐.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팬가입 100개 감사합니다. 내 밥 친구 코트님 고맙습니다. 예. 이 세 장면은 너무 아쉽다고 난 생각해. 이강인 패스 잘 찔러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찬스를 말이야. 이젠 좀 선수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책임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런 건 넣어줘야지. 어? 팔레스타인이 잘하기도 함 인정할 건 해야지. 뭔 피파 96위 딸이 팔레스타인이 지고 나서 저 짤사 하는 것도 아니고 맞냐 이게? 참나 진짜. 이젠 또 축구 선수들이 태업을 한다고? 진짜 미쳤다 너네. 아씨. 장난으로 하는 말인 걸로 알고 있을게. 진짜로. 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뭔 선수들이 태업을 해. 자기들 다 커리어고 매 축구 선수로서 매 순간 1분 1초가 모든 게 커리어인데 그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안 하는 축구 선수가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뒷돈 받아 처먹지 않는 이상. 아니, 그만 감싸주고 이 선수가 존나 못하는 거 인정을 하자 이제. 그렇다고 하기엔 각자 자기 팀에 가서 너무나도 잘하는데요. 그러면은 면제부가 돼? EPL에서 잘 뛰고 어? 해외에서 잘 뛰면은 자기 키보드 독거미인가요? 자기 팀에서 잘 뛰면은 그게 면제부가 된다고 생각해? 그럼 거기서 하라 그러고 더 국가대항전 국가대표로 잘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따로 빼든가 그러면 따로 하든가. 어 거기서 잘하니까 데려온 거잖아. 어? 근데 왜 못하냐고 지금. 이것도 감독 탓이야?
나는 오늘 축구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해. 잘잘못을 따져야지. 다 감싸주면 어디까지 망해야지 욕할래? 진짜 좋은 얘기다. 잘잘못을 따져야지, 감싸주면. 진정하고 프랭크버거나 시키자. 나는 진짜 피파 96위 팔레스타인. 0대0. 진짜 좀 오명 같다, 오명. 씻을 수 없는 손흥민이 아까 오명 국대에서는 같은 느낌. 못해요. 클럽 계약상 다치면 안 돼서 국대 경기 제대로 안 뛰는 거죠. 몸값이 얼만데 요요. 뭐? 국대에서 100%를 하면 안 되고, 국대에서 한65% 정도 해야 된다는 계약이, 뭐, 조건이라도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이고. 저건 무슨 신박한 접근이네. 팔레스타인 정보, 내전 중이라 자국 리그도 운영 중지인 상태에서 70% 이상이 무적, 무지가 아니 무직 상태인 선수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국 리그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축구 선수라는 이름 하에 뭔가 경기를 하기에는 축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잖아. 무적이라고? 아. 무적이 뭔 말이야? 아, 소속이 없다. 아, 소속이 없다. 무소속이다. 와. 저런 애들이랑 해가지고 지금 0대0에다가 저렇게 좋은 찬스들을 최소 두번 이상 날려먹었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응? 일본은 보셨나요? 어? 일본, 중국. 일본은 7대0으로 이겼는데. 이게 그리고 홍명보도 솔직히 X같을 전세 거야. 챔피언들한테 비긴 거야. 솔직히 홍명보도 X같을 거야. 지금 미운털 박혀있는 상태에서 오늘 만약에 5대0으로 대승했다고 쳐. 사람들 반응이 한 3개 정도로 나뉠 거야. 아니 뭐 홍명보 팔레스타인 뭐 인터뷰 좀 짠하긴 하더라. 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아니 뭐 팔레스타인 뭐 피파 96위 딸인데 5대0으로 이기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왜 이렇게 오바해? 이렇게 시무룩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5대0으로 만약 이겼어. 봐봐. 홍명보 같은 감독이 저렇게 맡아도 팔레스타인이랑 붙으면 5대0이야. 선수들 그 정도야. 저 홍명보 무전술에다가 저런 양반이 국대에 앉아 있어, 국대 감독을 하고 있어도 팔레스타인 상대로 5대0으로 이기는 거 봐라. 대단한 거 아니냐? 저런 인재들을 가지고 축구의 팬뭐 하는 거야? 그러게 된다 이거지. 근데 너네 이러고 홍명보가 16강이나 4강 가면 바로 오빠 할 거잖아, 김. 아니지. 그냥 선수들이 홍명보라는 이 통나무를 짊어지고 고된 역경을 이겨낸 정말 최고의 그 한국 국대다. 최악의 감독 밑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에 있는 것 같아, 홍명보 감독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만약에 졌어봐. 홍명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말했지. 홍명보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장 바꿔. 당장 바꿔.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나마 비겼으니까 욕을 덜 먹는 거지.
그럼 선수들은 누가 질책할 수 있어? 선수들은 항상 오라? 저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선수들이 항상 오른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또 봐도 이건 난 진짜는 난 이강인 물론 8.0 너무 좋았어 평점. 근데 가장 아쉬운 게 손 들고 했는데 와 여기서 공이 저렇게 이거 상당히 이강인 아쉽다. 그리고 길게 아주 높은 정확도로 찔러준 패스. 하지만 손흥민의 무릎을 맞고 아주 이런 얘기 될까? 터치가 좀 거지 같다. 진짜 볼터치 거지같이 했다. 이거는 아 진짜 너무 마지막 골대 맞은 거. 이거는 근데 뭐 좀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수비수나 키퍼나 너무 가깝게 다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쳐도 나 이거 두 번째 장면 이거는 진짜 좀 뭔가 좀 이 단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조현우는 잘했음. 야, 잔디가 아니라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대충 쪼리 신고 축구해도 팔레스타인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96이야. 피파 96이라고. 게다가 지금 쟤네들 내전 상태여가지고 자국 리그도 지금 안 하고 있대잖아. 소속도 없대잖아 쟤네들 다. 맞냐고 이게. 아 내전이 아니라 저기 전쟁 중이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어. 내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내전 맞잖아 이 씨발. 내전 중 맞잖아. 아이 난 또 잘못 얘기한 줄 알았네.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거든. 감독부터가 낙하산인데 이기겠냐? 그럼 선수들이 야 감독 낙하산이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가 솔직한 말로 지금 민심도 그렇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감독이지. 아무리 대선배지만 말이야. 맞아. 우리 오늘 축구 족같이 하자. 선수들이 못한 오케이? 거 인정해야지. 근데 감독과 협회의 잘못이 선수탓으로 덮일까봐 걱정하는 거지. 오케이. 오늘 다 족같이 하는 거야. 약속했어. 확인. 알겠지? 이렇게 하고 한 거야? 그만해. 선수들이 못한 거는 못한 거야. 그래야 발전이 있지. 왜 계속 선수들만 감싸주고 뭐 선수들 맞냐고 이게. 생각을 해보자. 저런 이상한 터치는 안 나와야 돼. 그래. 손흥민 저 이상한 터치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았고 이강인 저거 찬스 놓친 거 너무 아쉬웠고 평점 근데 8.0은 저 장면 말고도 다른 데서 엄청 잘했다는 거야. 이강인이 오늘 최고 평점이었잖아. 8.0이니까. 그렇지. 코형 오늘 먹방은? 오늘 먹방 모르겠어.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자꾸 방송하기 전에 뭘 자꾸 먹어.
어제 했잖아. 소고기도 먹고 크랭크버거도 먹고.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면 또 뭐라고 할라나 나한테? 추갈못 새끼가 축구 좆도 모르면서 뭐 지금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방구석에 앉아갖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말이라면 단주하냐 그러면 이러겠지 또. 계속 근데 이런 장면 나오면은 감독이 문제도 아니다, 그냥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맞아, 전체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마우스 좋은 점은 클릭 소리가 1도 안 나네. 완전 무서움 그 잡채네. 휠 드르륵 소리도 안 들리고 좋긴 하구만. 코팅을 감당했어. 내가 감독이었으면은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 왜 다들 저한테만 지랄하세요? 왜 다 뭐에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어? 강인이 저거 찬스 못 살리는 거 그게 내 잘못이야? 씨발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그리고 흥민이 터치 저거 고질병. 흥민이가 안 고친 거지. 내가 잘못. 내가 이거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흥민이 무릎을 어떻게 고쳐? 내가 흥민이 볼 터치 어떻게 고쳐? 개개인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지. 놓친 거 다들 봤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걸? 헤드라인 호뚱이 경질. 그래도 어른들의 사정이 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오공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 이틀 내내 게임하면은 제가 뭔가 죄짓는 기분 들어요. 네. 이틀 내내 게임을 한다는 거는 뭔가 죄짓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제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번 주 내에 또 한번 공지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사건이 뭐야? 그게 아니라 쿠팡 저거 뭐 분신 그 살자 사건 말하는 거 아니야? 휘발유 붓고 불 붙여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코스트코는 사건이 없어. 쿠팡이야, 쿠팡 얘기하는 거지 뭐.
봤어? 오늘 뭐 오시에서 다르지 뭐.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어떤 40대가 분신 살자를 하는 바람에 그 동영상이 또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에 일파만파 또 누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감 없이 모자이크 없이 그게 나왔다. 근데 이제 비명 소리가 이제 들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섭다. 사람의 몸에 이렇게 불길이 휩싸이는 장면과 또 그 불길이 휩싸이는데 소리를 지르는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예, 사건이었죠. 며칠 전이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어제 보고 나서 놀랬어. 쿠팡에 아무 관련 없는 외부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임마.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 쿠팡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니? 아니. 근데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누가 오해를 해? 내가 앞에서 다 짚고 넘어갔는데. 네. 그럴 거면 네가 방송해. 자리 바꿔 그냥. 어? 나 얘기했어. 쿠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쿠팡 물류센터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아이 뭘 프랭크를 먹어. 오늘 저 잠깐 외출을 했어요. 이 평양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평양냉면. 예, 그래가지고 아는 동생 이제 차가 생기니까 혼밥을 하네 내가. 혼밥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는 시간이 랄프랑 생활 패턴이 좀 달라. 랄프는 되게 오래 자는 편이고. 나보다 좀 더 늦게 자고, 나는 좀 일찍 자고, 랄프보다 좀 일찍 일어나. 그래서 끼니 때 같이 먹으면은 랄프도 이제 그때 끼니를 챙기는 거지만 그게 아닐 때가 있는 거지.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낭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 낭면을 먹었다. 그 평양냉면 유명한 그 저 동인천에 신포우리만두 들어보셨죠? 그 브랜드가 생긴 곳이 신포예요. 신포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인천의 어떤 시장입니다. 동인천에 있는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인 신기루 씨가 뭐 왔다 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한번 이제 화제를 낳았었는데, 이미 인천 사람들한테서는 유명한 어떤 핫플이죠. 거기 이제 내세울 만한 게 신포 닭강정이 있어요. 신포 닭강정. 예. 저 개인적으로 속초의 그 닭강정보다 더 맛있어. 대한민국 닭강정 맛있는 곳 하면 이제 속초의 저 만석 닭강정인가? 그거 얘기를 많이 해. 거긴 항상 웨이팅 줄 서 있고. 근데 둘 다 먹어본 제 입장, 그리고 이제 신포 닭강정이 있는데, 신포 닭강정은 상대적으로 속초의 만석 닭강정보다 조금 이제 좀 덜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 신포 닭강정이랑 만석 닭강정 둘 다 먹어본 제 입장으로서는 신포 닭강정이 훨씬 더 맛있다. 굳이 멀리까지. 근데 사실 속초에 닭강정 먹으러 간 사람 없을 거야. 닭강정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닭강정을 먹으러 신포 간 사람, 그 속초까지 간 사람은 없을 거야. 왜냐? 그냥 놀러 간 김에 간 김에 속초에서 가볼 만한 곳 이제 몇 곳 있잖아. 핫플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 가서 국밥도 먹고, 거기 좀 유명한 거 뭐 있나 보고, 여기 닭강정 유명하다네? 포장해 갈까? 이러면서 한 번씩 들렸다 가는 그런 느낌. 겸사겸사해서 가는 곳이 이제 시장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초에서도 저는 먹어봤는데 별로였어. 신포닭강정 훨씬 더 맛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먹어봤지만 나는 언제나 이 경인면옥이 맛있더라. 경인면옥입니다. 이게 곱빼기야. 곱빼기. 곱빼기가 가격이 상당합니다.
둘이 먹고 34,000원인가 나왔어. 맞을걸? 34,000원? 17,000원인가? 맞아. 3만. 잠시만. 롯데카드로 긁었는데. 맞네. 34,000원 나. 34,000원. 경인면옥. 둘이 먹고 34,000원. 근데 양이 상당하다. 요거 한 덩어리가 일반이고 두 덩어리가 곱빼기야. 남자 둘이서 곱빼기를 이제 먹었지. 평양냉면 이제 먹고 싶어 갖고 이제 야 나 좀 오늘은 좀 평양냉면을 좀 먹어야겠다. 차 사니까 좋네. 혼밥도 하러 다니기도 편하고 게다가 또 비까지 오니까 너무 좋은데. 원래 이제 바이크로만 이동했었으니까 이동 수단이 바이크였으니까 그 사업자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장기 렌트했던 그 차는 랄프에게 줬어요. 랄프는 한마디로 산타페 차주예요. 예. 우리 둘 다 차가 한 대씩 있는 거지. 예. 그 랄프는 산타페를 타고 나는 제네시스를 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냉면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냉면을 먹어야겠다. 단톡방에 이제 얘기했더니 형 혼밥 하세요? 같이 드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송도에 사는 이제 한 동생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바이크 탄 동생인데 만나서 이제 먹었는데 좀 약간 이제 평양냉면을 먹는 사람들은 또 이제 배려를 해요. 너 먹어봤어? 물어봐. 부심이 아니라 먹어봤냐고 물어봐야 돼. 왜냐면 비싼 돈 주고 먹는데 이게 한 끼에 17,000원이면 사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잖아 사실. 맞잖아. 그래서 안 먹어봤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메뉴도 있으니까 좀 다른 메뉴 먹어. 근데 아니요 저 먹을게요. 저 평양냉면 안 먹어봤는데 뭐 전 다 잘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먹어봐. 그래서 잘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좋지 여기 항상 가면은. 가면 너무 좋지. 그래서 둘이 이제 꽃배기를 시켜갖고 먹었단 말이야. 이런 거 안 넣어서 먹는 게 좋긴 해. 저런 거 안 넣어서.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넣어서 먹긴 해. 근데 뭐 그냥 취향이니까 뭐. 야 어마어마. 한 수저 먹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 뭐지? 국물 좀 마시다가 면을 한번 슥 먹더니 어우 하면서 그냥 식초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뿌리더라고. 야 좀 과한데? 야 식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야 조금씩 조금 맛보면서 넣어야지 하더니 하더니 겨자를 졸라 때려 넣는 거야. 겨자랑 식초를 미친 듯이 넣어. 그리고 이거 괜찮아? 그랬더니 나 혀가 이상한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왜 그렇게 먹어? 그랬더니 뭔가 절제를 못하고 갑자기 막 급발진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 진짜 많이 먹는 애인데 쟤는 이제 뭐 맥날에서 이제 세트 메뉴를 다 시켜도 감자튀김 남긴 애들 있잖아. 잘 안 좋아해가지고 감튀를 남겨갖고 한 곳에 모아다가 쟤를 주워버려. 잘 먹으니까 진짜 잘 먹어. 짬처리가 아니라 뭐든지 잘 먹어. 다 먹었어요? 다 먹은 거예요? 그럼 나 좀 먹어도 돼요? 하고 이제 가져가서 막 먹는 애야. 무지하게 먹어. 잘 먹어. 그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남기는 애인데 오늘 많이 남겼더라고. 그래서 야 좀 그렇지 않니? 근데 이거 첫 경험이 안 좋으면은 앞으로 너 평생 먹을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아이 와이프 데리고 한번 와서 먹어야겠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여자들은 좋아하니까 평양냉면 먹어봐. 이거 뭔 맛이냐 모르겠고 이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걸 왜 먹어요? 그러더라고. 면 맛으로 먹나 그러더라고.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카페 가갖고 뭐 유부남이랑 그냥 신나게 1시간 넘게 수다 떨다가 그러고 집에 왔다.
오늘 하루 일과입니다. 네. 그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경인면옥. 전 진짜 경인면옥이 최고 같아. 메밀면이 굉장히 저 메밀 함량이 진짜 높아. 근데 메밀면의 메밀 함량이 그렇게 높게끔 만들려면은 굉장히 어려워. 면이 뚝뚝 끊어지거든. 가위가 필요 없어. 물에 잘 풀어가지고 그냥 슥 먹고 이빨로 닦으면 파닥 끊어져. 굉장히 내 입맛에 딱 괜찮더라고. 경인면옥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한 70년 넘은 노포집이라고 하더라고. 화질이 왜요? 화질에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웬 화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지. 다른 방송 보다 오셔서 좀 같아. 내가 좀 멀리 있나? 캠 뭐다? 약간 저거 약간 뭉개져서 그런 거 같아. 간혹 이렇게 화질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한 명이 저런 클레임을 거는 거에는 당연히 무시해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저렇게 지적을 해주는 한 명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프로 방송인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 지적하는 새끼 저 새끼 쳐내. 병신 같은 놈 새끼. 빵키 뭐지? 시험 방송 보면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아, 또 간만에 또 이렇게 예? 좀 어벙한 사람 한 명 잡아다가 방송에 짤막한 웃음의 뗄감으로 썼네요. 굉장히 좀 죄책감이 드네요. 예. 하면 잘 하면 안 되는 스킬인데 이거 사실은. 자, 무튼 그렇습니다. 아, 왜 뭐라고요? 형 방송을 보면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랑 회계사랑 다른가요? 아무튼 공인회계사 축하드립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잘 되셨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이 도태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방송을 보지만 누구는 나는 자택경비원이라서 사회에 나갈 일 없어. 난 내 스스로 적세를 채워서 그냥 병신으로 살 거야. 이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다 포기할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롤 두 개지. 거북목을 쭉 내밀며 시간을 할애하는 인방충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리스닝 들으면서 아 역시 뭔가 코트형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하면 되게 집중이 잘 된단 말이야. 그 옛날에 라디오 듣는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려나. 아 공부 잘 되네. 자 오늘은 단어를 한 30개만 외워볼까 이러면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더 낫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후자가 더 낫다. 예. 왜냐? 이 후자에 언급한 이런 사람들은 보답을 해요. 내가 방송 보거나 들으면서 보낸 시간이 꽤나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뭐라도 이뤘는데 이 이룬 게 그냥 온전히 내가 다 이룬 거지만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게끔 심심하지 않게끔 뭐라도 나에게 도움이 됐으니 방송이 뭐 조그만한 보답이라도 해야겠다. 크게는 내가 못해도 100개를 쏘면서 팬가입을 합니다. 예, 그죠? 팬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갈라쳐야 스스로 깨닫습니다. 예. 아, 팬가입 정도는 해야겠구나. 예. 아, 9월달 그래도 저, 예? 시청료라도 좀 내게, 내야겠구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에 상처받지는 않길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모든 게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조크에 불과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뭐 팬가입이나 시청률을 좀 이끌어내기 위함의 어떤 유도성의 멘트이지, 진짜로 제가 하는 말에 막 상처받아가지고 긁히면은 제가 되게 죄송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어제 또 게임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오슈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예,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시에 할지는 나도 몰루. 예. 몇 시에 할지 나도 몰루. 어? 하나 꺼. 어. 형이 좋아하던 부배 시청자 50달이던데 왜 저렇게 된 거야? 나락간 거야. 부배 형을 걱정하는 네 자신을 걱정해라. 부배 형을 걱정하는 네 자신을 걱정해. 부배 방송인 부배를 보고 처량하게 느끼면서 누군가 공감하고 싶어해서 타 방송에서 다른 사람 다른 방송인의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무례한. 근데 무례한지도 모르는 너를 걱정해라. 예. 진짜로. 잘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그런 거를 가지고 남의 방송에서 막 망했냐 이러면서 난 이제 뭔가 그런 걸 유도하지 말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무례한 거를 이제 좀 구분을 하자. 내가 방송을 별로 무례하지 않게 하잖아. 좀 따라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멍청이로 살 거야? 응? 니는 지금 당장 대가리 밀고 그냥 온몸에 털이란 털은 그냥 싹 다 불태워버리고 개지랄 발광을 해도 10명도 안 볼 텐데 누가 누굴 걱정하냐? 응? 다 한때가 있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막 처량하게 보고 그런 거는 너무 좀 그렇다. 유튜브 보고 하는데 형이 부배 말만 들어도 웃고 좋아하길래 친분 있나 해서. 그거는 변명이 안 된다. 에이, 그냥 내가 좀 무례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 물구나무를 서도 서서 빨개 벗겨놔도 네 방송 안 들어가. 그래, 관심을 얻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지. 전기 근황 나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다른 그 저 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맙시다. 예.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뭐 방송에서 뭐 샷아웃을 해줬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할 일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예, 제 방송에 이제 좀 뭔가 흐르는 그 기류나, 그것 때문에 분위기를 해치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뭐든지 언급하지 말자. 내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니면, 예, 축구 얘기 제가 아까 초반에 해드렸습니다. 채팅이 왜 너한테 엄격하게 그러냐고. 그냥 지적을 받았으면 받아들이고 그냥 죽닥치고 구순 염해고 그러고 있어라. 뭘 자꾸 또 찡찡거려. 죽여버리고 싶게. 좀 가만히 좀 있어. 살다가 이런 지적 저런 지적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이 오만방자한 시정 잡배 같은 새끼야. 좋게 좋게 얘기를 인정할 해주고 건 인정해. 그래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네. 왜 그러냐? 가만히 좀 있어. 거슬리지 말고. 영도는 조금 모이면은 제가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적어놔라 알프야. 이번 주는 한번 쉬었다가 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이게 저번 주 타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상금을 많이 걸어도 웃기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푸딩님께서 지원해주신 스타벅스 3만원권 그리고 배민 3만원권 10장 10장 이것만 해도 60만원, 치킨 거의 3만원짜리, 그러니까 황홀 양념 반반, 치즈볼 5개, 콜라 1.25리터까지 해서 26,000 얼마 정도 되는 거 10장까지 거의 90만원에 육박하는 이 상금을 지원해 주신 푸딩님의 이 기프티콘이 남아 도는데. 옥창 저번 주간 왜 후렴상 안 올림? 그게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고, 또 사실상 편집자 시켜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 같은 느낌? 그 채널 방향성을 아예 바꿨어. 그냥 좀 뭔가 나에게 초점이 생기는 그걸로 팔려고. 시청자들의 장기자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은 이제는 그 흐름이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나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보여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방송에서 하더라도 하이라이트 채널에다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이제는 너가 십관종이 되고 싶다 맞디? 그냥 내가 하는 게 맞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탓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방송의 어떤 컨텐츠의 흐름이 이제는 뭔가 시청자들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나서서 하고 시청자들은 객석에 앉아서 날 보고 뭔가 그런 형태로 더 가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같이 호흡하는 게 좀 많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채널의 방향을 잡고 이제 뭔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청담동에서 파는 김밥 한 줄이 16,000원짜리 김밥 이런 거 체험해보러 가기, 내가 뭔가 해서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쪽으로 방향을 노선을 틀 것이고 그런 촬영을 하러 다니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할 거고, 생방송은 생방송 풀영상 채널로 그냥 보게끔 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감성으로 가겠다.
그런 거지. 생방송에서 너무 레전드격으로 되게 재밌는 거에 나오면은 그때는 뭐 그런 거를 편집할 수 있겠지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건 뭐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 또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아무튼 코웃은 좀 쉬겠습니다. 푸딩님이 주신 그 30장의 기프티콘은 제가 다 먹을게요. 한 그래도 한 10장 정도 나가지 않았냐? 지금 10장도 안 나갔지. 그지 한 6장 7장 나갔지. 내가 스타벅스 3만 원짜리 기프티콘 그거 다 먹을게. 배민 4개, 스벅 2개, 치킨 하나 나갔다. 와. 완전 엔겔 지수 완전 해자네. 내가 다 먹어야지. 나도 웃고 진짜 많이 주고 싶지. 그게 아까워서 안 웃은 거냐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그만해. 그거는 너무 비열한 깎아내립니다. 그래. 나 장난으로 한 소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토마토 먹는데 대파 씹는 소리가 나냐? 아무래도 좀 섬유질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수분도 있고. 성재 명곡은 그만하는 게 맞다. 시청자 수도 안 나오고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만하는 게 맞아. 그 콘텐츠 5년 동안 했더만 그만해. 이름이 노래하는 코트인데 노래 콘텐츠 안 하면 뭐한 뭐 먹고 살겨. 나중에 걸그룹 노래 신곡 같은 거 나오면은 듣고 분석해줄게. 리뷰 콘텐츠, 음악 리뷰. 이번에 QWER 뭐 페이크 아이돌인가 그 노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분석해줄게 내가. 음악 리뷰 뭐 이런 걸로 내가 해줄게. 영화 쪽으로 나 빨리 코트 시네마가 있으면 된다고. 그래 그래. 형은 대형 콘텐츠 할 생각 없어? 이미 사람이 대형 사람이기 때문에 가구나.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대형이잖아. 채영이 대형이라서. 토마토가 맛이 간 것 같다. 어떤 토마토에서 약간 좀 뭔가 술 냄새,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 그래요. 이번에 좀 약간 씨알이 작더라고요. 좀 나지 않는데. 토마토. 맹장어 넣어놔라. 응? 별로다. 방금 뜯었는데. 토마토도. 이번에 시작한다. 담배 한 대 싹 펴야겠다. 아니 됐어. 그것 때문에 음지에서 소소하게 사는 게 맞아. 왜 여기를 음지라고 생각하지?
이런 음지가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하는 음지가 네가 생각한 음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원래 방송을 뭐 좀 규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음지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분위기가 밝은 편 아닌가? 음지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규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들 인생이 심연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두우니까 뭐든지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살아 그냥 음지에서. 나 know you are 음지. 음지. 합방 안 하고 외딴선 방송 하니까. 그치. 의지가 좀 너무 확고하니까. 아, 근데 저는 뭐.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가 편안한 방송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정적이고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라서 큰 어떤 뜻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섬에 외딴 섬의 그 규모가 조그마하면 뭐 어때? 조그만 해남이면 어때? 점차 넓혀서 제주도로 넓혀가고 하면 되는 거지. 완도에서 해남에서 완도에서 제주도로 넓혀가면 되는 거지. 더 잘 되면은 또 나름대로 큰 섬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굉장히 깎아내리는 애들에 비해서 좀 밝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생각보다. 예. 나이를 먹으면은 이렇게 된다. 예전의 느낌이랑 사람이 다 바뀌고 점점 보완해 나가는 거지. 뭔가 방송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하고 싶지 않아. 좀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야지. 흐름을 맞춰가야지. 그 흐름에 반하는 뭔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망가지지. 방송을 더 좋아하지 않게 될 거야.
오줌 싸야 되는데 랄프가 화장실 갔네.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9월에 시청료 아직 납부 안 하신 인원들이 있으시면 납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리를 비워놓기는 좀 그러니까 랄프가 잠깐 앉아있는 거죠.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아이고. 아우좀 말이야. 이거를 이게 비워버리셨네. 방광을 좀 비우고 올게요. 이 마우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뭔가 가동 범위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 DPI를 많이 올려. 랄프 왔다.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내 딸 친구 코트님 감사합니다. 방토 드셨어요? 방토 드셨고 이미. 나는 근데 적응을 하면 마우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예, 사탄팩 그 제 앞으로 명이 돌려놨습니다. 예. 자동차세도 냈고요. 환경 검사도 받고 왔습니다. 방토는 풀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소리가 좀 약간 폭력적이긴 해요. 네. 법인이요. 법인인 적이 없었어요. 예. 네. 코트 컴퍼니가 법인인 적이 없었고요. 법인도 규모가 있어야 법인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 영도는 조금 모이면은 제가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며칠 전에 타고 왔어요. 예, 월요일인가? 화요일. 예, 화요일인가? 예, 그날. 저녁 9시 40분. 그러니까 10시에 나갔다고 치고, 집에 도착한 게 4시였으니까, 6시간 동안 400km 정도를 탔다. 예, 400km 정도를. 대천해수욕장을 갔다 왔죠. 예. 저녁부터 새벽까지. 예. 대단하죠? 날씨가 좀 풀리면 그때는 좀 라이딩 방송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천을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녁에 운전하는 게 야간 주행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게 내 편견이었어.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가 저녁에 저녁에 속초에서 둘이서 바이크 타고 이제 인천으로 복귀하는 그 바이크를 탄 적 있었는데 확실히 저녁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시간대까지 이 야간 주행을 강원도 쪽에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 산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길들, 국도, 이 와인딩,
굉장히 가파르고 꺾어져 있는 코너길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한데, 이제 그 기억을 안고 있다 보니까 야간 주행이 진짜 위험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대천을 가면서 그 생각이 좀 편견이 확실히 무너졌다. 예. 굉장히 쾌적하게 잘 갔다 와서 차가 없는 게 최고의 안전이구나. 차가 없는 것만큼 좋은 안전은 없구나. 그래서 저녁에 가서 막 새벽에 도착하고 반낮, 그러니까 완전 낮 시간대, 해가 떠 있을 때는 너무 더우니까 그때는 이제 뭐 숙소에서 있고 뭐 그런 식의 라이딩 방송은 진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또 방송에 또 비춰지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보는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해 보일 것 같아갖고, 방송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조금 기획한 게 없지만, 뭐 조만간 날씨가 낮에도 한 25도, 24도, 18도 이렇게 확 떨어질 때, 이제 가을 날씨가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라이딩 방송을 좀 기획해서 여기저기 좀 다녀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여름을 또 이렇게 떠나보내네요. 너무 심심했어 여름 동안. 진짜로 여름은 너무 심심한 계절인 것 같아. 예,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이러니까 밖에 되도록 안 나가고 외출 안 하고 집에서만 거의 칩거 생활하듯이 뭐 2주 동안 안 나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니까, 풀가동해놓으니까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오고. 새벽에 타면 좋은데 내가 새벽에 방송을 하니까 시간대가 맞물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쉬는 날 아니면 바이크 타기 좀 그렇죠. 7월달 관리비가 150이 나왔는데 전기세가 120만 원 나왔고, 8월달 관리비가 이제 좀 조만간 나올 텐데 어떤 액수가 나올지는 지금 나로서도 예상이 안 가. 200 넘으면 좀 많이 쓴 것 같고, 200이 좀 안 되면 다행인 거고. 종일 틀어놓으니까 24시간 아무리 뭐 인버터에다가 뭐 그 시스템 에어컨을 저렇게 틀어놔도 절약이 안 돼. 24시간 내내 틀어놓으니까. 거기다가 또 컴퓨터도 하고 또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실질적인 주범은 사실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예, 제가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때문에. 예, 괜찮네요. 채굴기를 조금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나 보죠. 뒤에 앉아 계신 양반이. 예. 너무 많이 나와. 장난이지. 예. 영도 하나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아니야 아니야, 영도는 쌓여야 돼. 영도 쌓이기 전에 봐버리면 흐름이 끊겨.
그래서 오프닝 토크는 또 오프닝 토크대로 또 이제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지. 사사로운 거라도 랄프한테 내가 계속 타임라인 적어놓으라고 얘기했으니까 풀 영상 보시기가 더 편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또 어제 게임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 방송 루틴으로 돌아와서 하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늘 먹던 대로 오늘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요즘 되게 재밌게 보는 또 유튜브 쇼츠 채널이 하나 생겼어. 강아지 키우는 쇼츠 채널인데 너무 귀엽더라고. 유튜브 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메라니안 키우는 그 유튜버인데 아, 얘가 너무 귀엽더라고. 야무지고. 그래서 구독을 눌러버렸어. 너무 귀여워서. 요 채널인데 김양갱 채널이야. 이 영상으로 나도 유입됐는데 너무 귀여워. 엄마 물어. 응? 연기 엄마 물어. 물어. 연기 이거 물어. 하지 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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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대. 엄마 물기 싫대. 엄마 물어. 뭐지 얘? 너 왜 이렇게 귀엽지? 아, 멋있어. 양갱이 너 합류. 저기 너 안 돼. 갱이 너. 옳지. 너무 귀엽더라고. 귀엽지. 진짜 이뻐.
온도차가 너무 달라. 너무 귀엽지? 구독을 해버렸다. 이런 거 보고 이제 만족하는 거지. 실제로 키워볼까까지는 예전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갔는데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이를 먹으면 자기를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 원래는 남이 뭐라 그래도 난 아닌데? 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나를 깨달았으니까, 나를 너무 잘 아니까, 키우면 안 된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괜히 그냥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그 강아지 막 분양하고 그래가지고 사고 치면은 그게 이제 사고 치는 거지. 그냥 그 강아지 사는 게 몇 년 안 살잖아. 강아지가 뭐 살아봤자 10년은 사나? 10년? 12년? 오래 살아봤자 한 14년 살잖아.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제 조금 좋은 기억만 되도록이면 남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첫 번째 자격인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저런 거 그냥 보고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강아지는 키울 생각을 안 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외로운 거랑 심심한 거랑 구분해야 돼. 외로운 거랑 심심한 거랑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내가 외로운지 심심한 건지 사실은 외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심심한 거였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 좀 구분을 잘해야 된다. 나도 사실은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로움은 사실상 다 심심함이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내가 막 뭔가 외롭다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럴 때면은 자꾸 뭘 하려 그러더라고 내가. 야 바이크 탈 사람 없냐? 야 뭐 게임 할 거 없냐? 좀 볼만한 거 없냐? 뭔가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뭔가를 하니까는 그게 또 사그라들어 사라져. 이게 사실은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심심한 거구나. 심심한 거랑 외로운 거랑 무슨 차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월은 이제 뭐 베테랑 2 나오는 거 그게 조금 재미가 될 것이고 10월은 이제 조커 폴리아드가 나오는 게 좀 재미가 될 것이고 8월은 울버린 데드풀 울버린 그리고 에일리언 이 두 개 받고 9월은 이제 베테랑 2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 조커가 로튼 토마토 주스가 떴다고? 아 진짜? 조커? 떴네? 로튼 토마토.
근데 원도 66%였어요. 그거 생각하면 아 조커 원도 66%였어? 근데 원 66%였던 거랑 폴리아데가 59%라는 건 좀 다르지 않나? 폴리아데는 전혀 조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커가 아니라 기존 짝이 엄청난 흥행을 했다라는 사람들의 그 각인이 돼 있는 프랜차이즈라서 요게 59%가 떴다고? 와 이건 진짜 너무 의외인데? 너무 의외인데? 뮤지컬은 아니고 직접 얘기했어. 토드 하워드였나? 토드 필립스였나? 아무튼 그냥 음악이 주가 되는 것 뿐이지 뮤지컬은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조커의 음악이 큰 어떤 틀이긴 하다. 근데 뮤지컬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하 이거 에바인데 그러니까 뮤지컬식으로 안 간다고 했어. 뮤지컬은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역이라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는 안 보거든. 그 흔한 저 그것도 안 봤어요. 유명한 영화 있잖아. 뭐였더라? 아무튼 그거. 라라랜드? 라라랜드. 그것도 안 봤어. 알라딘은 일단 신나잖아. 알라딘은 일단 좀 신이 나고 그래서 좀 기존에 또 좀 애니메이션이 있다 보니까 기대값이 있지만은 조커가 로튼토마토 58%? 야 이거는 진짜로 좀 정말 나와봐야 알겠다. 호불호 졸라 심하구나. 저거 평론한 사람들도 조커 원 봤을 거 아니야. 전작은 봤을 거 아니야. 에헤. 아 이거 만두가 먹고 싶지 오늘? 아 만두 먹고 싶다. 정확하게는 샤오롱바오가 먹고 싶다. 만두랑 샤오롱바오랑 다른 거 알아요? 아 얼마 전에 저 그 뭐냐 저기 거기 가가지고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샤오롱바오 먹었는데 맛있더라. 하얀 짜장이랑 샤오롱바오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만두를 근데 지금 시킬 데가 있을라나?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연경 그 집 유명하던데요. 만두 파는 곳은 있긴 한데요. 만두 전문점이 아니긴 해요 다. 아 만두 먹고 싶네. 나는 거기 저 뭐야 차이나타운 상권이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야 주말에는 사람들 그냥 엄청 많겠던데. 평일에도 막 웨이팅 있을 정도면. 만두가 먹고 싶구만요. 아 그리고 나 그거 봤어.
저 탈주 이재훈이랑 구교환의 그 탈주라는 영화 봤는데 안 보길 잘했다. 영화관 가서 안 보길 정말 잘했다.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고편이 전부였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아 뭐 스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그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만들다 만 것 같고 왜 이렇게 재미대가리가 없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냐 한국 영화들은. 개노잼이야. 탈주가 관객수가 손익분기점은 넘었을라나? 아무래도 뭐 이재훈이랑 구교한 팬들이 많으니까 256만 명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그래도 가까스로 넘겼다. 해리는 얼마 전에 그 신동엽 아저씨 유튜브 짠한 형에 나와가지고 되게 보기 좋던데 털털하고 너무 귀엽던데 해리 영화 홍보하려고 나온 것 같던데 그 영화가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어? 제목이 뭔지 알아요? 빅토리? 네. 야, 39만 명이면은 야. 너무 망했다. 아이고. 아이 근데 또 이렇게 39만 명 들었다고 저딴 걸 왜 봄 이러면서 또 비열하게 깎아내리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망한 것 같다 결과값만 보고 저러니까 망하지 하면서 또 비난하네. 망했네. 개같이 망했네. 보기 싫잖아 솔직히. 아 그래도 또 거제 관련 영화라던데. 이런 청춘 장르물은 망해서 울었다고? 그게 나와요? 해리 영화 망해서 울었다. 해리 영화 망함 눈물. 망한 줄 알았는데 해리의 눈물 효과가 진짜 있었다. 해리가 목 놓아 울게 했던 영화 빅토리가 박스오피스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예? 그거 구라래요. 그 칭찬해주는 팬 편지 읽고 온 거래요. 아 칭찬해주는 팬의 편지를 읽고 울었다? 네. 근데 영화 망해서 울었다고 그런 식으로 와전돼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이 기레기 새끼들 이것도 저 잘못 또 저기 또 저기 했네. 이 영화는 또 뭐야? 안녕 할부지? 아 푸바오 영화 나왔구나. 야 진짜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와 완전 고화질이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한 번씩 푸바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좀 더 고화질로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없나? 진짜 밀착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막 그런 영상 겁나 찾아다녔는데. 푸바오 푸바오 아이바오 밥 먹었어? 아, 왜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러고 있어? 루이바오 아이바오
네가 찾아와 준 건 정말 할아버지한테는 기적이었어. 사랑해 부바오. 우리 가게 1호 하나 올라요. 우와. 앞으로 이제 펼쳐질 우리 후바오의 환생도 달달한 일들만 가득하게. 진짜 귀엽다 근데. 너무 지금은 우리 바오족들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 팬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을 매일 간대. 거의 뭐 주말에 한 번씩 가들 정도로 푸바오 보러 엄청 간다던데. 한국에서 푸바오 보러 중국으로 간 사람들 엄청 많아졌대. 오늘 푸바오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네. 엄마도 서운하지. 푸바오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거꾸로 그래야 푸바오가 행복한 거니까 저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 푸바오. 푸바오. 저거 볼 거예요. 아, 지금 1위네? 1위 찍었네? 나온 지 하루 됐는데. 이 정도면은 30만 가겠는걸? 제작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았을 거야. 아. 관심 가는 또 라인업이 파일럿 조정석의 여장. 헤이, 야 454만 명? 미쳤는데? 야 조정석 대박이다. 찍는 영화마다 지금 계속 쪽박차고 있는 하정우랑은 뭔가 궤를 달리하는데? 오호.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됐다고? 파일럿이? 야 여자 평점이 높네요. 대박이네 파일럿. 빅토리가 망했고 행복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도 조정석 나온 거네. 이게 그 저 뭐야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에 예 총을 쏴서 이 살해했던 김재규의 이야기네. 이선균 유작이죠. 유재명 배우가 전두환 역할을 했고 행복의 나라 관객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네. 근데 조정석은 행복의 나라에 울고 파일럿에 웃었다. 파일럿에 웃었다. 괜찮네. 그래 리볼버 이 영화 어떻게 됐어요? 전도연 평점 6.32? 에? 라인업이 무려 핫한 임지연과 지창욱과 전도연의 라인업인데 관객 수가 24만 명. 헐. 해리의 빅토리보다 망해버렸네. 야 이게 전도연 배우가 그래도 굉장히 좀 작품 고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뭐였지 그 영화 이름? 지푸라기라도 잡는 짐승들이었나? 그 영화에서 전도연만 빛났는데 정우성 뭐 다른 배우들 연기 잘하는 배우들 싹 다 나왔는데 그 영화에선 전도연밖에 안 보였거든. 그러고 나와서 나왔던 게 이제 킬복순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킬존이었나? 킬존? 아니 킬존이 아니라 킬 우마서먼. 아 킬빌, 킬빌 맞아. 우리나라의 킬빌 같은 영화였는데 길복순이 설정도 너무 좋았는데 싱글맘 애엄마인데 업계 원탑 킬러였어. 길복순 되게 재밌게 봤고 그 전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짐승들이었나 그 영화에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두 작품 다음에 이제 또 리볼버가 나온 것 같은데 아하 이 관객 수가 24만 명이라고 뭐가 잘못된 건가? 이 영화 되게 보고 싶었는데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그 좀 그 태도 논란 이거랑 별개로 일단 전도연 배우는 그냥 너무 본업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영화 볼 때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막 개입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리볼버가 이렇게 망해버렸다. 야 망했고 늘봄가든 망했고 7월달 탈주 탈출 의외의 수작이었네 파일럿이 야 이렇게 잘 됐다고? 의외의 수작이었다 파일럿 거의 500만 관객이 하종우 나왔던 거 그 하이제킹 177만 명. 야 하종우는 진짜로 계속 고배를 마시네. 그냥 노선을 거기로 튼 것 같더만. 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일이 있을 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냥 약간 일이 들어오면 그냥 웬만하면 한다라는 마인드로 뭐 작품성 이런 거 내 커리어를 좀 더 높게 쌓으려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다작도 하고 들어온 거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다 하려고 하는 보면은 다 100만 달이야. 너무나도 무색하게 100만 달이가 너무 많았다. 그나마 지금 5년 전에 나왔던 백두산이 이것도 뭐 이병헌도 있고 이건 배우진 굉장히 빵빵한 그런 작품이었고 요거 825만 이거 이후로는 다 100만 달이야. 올 100만 달이. 뭘 개설하라고? 인스타그램? 아, 저는 그냥 팬카페가 있는데 굳이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인스타그램 하면은 괜히 그냥 여자 팬들한테 껄떡거릴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오빠 팬이에요. 뭐 된장찌개를 좋아해 좋아해요. 저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러요. 진짜 오빠 맞아요. 이거에 혹해서 그냥 DM으로 껄떡거리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시작점을 아예 안 만드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안 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도. 좀 껄떡거려 형 연애해야지. 아니야. 아 싫어 안 하는 게 맞아. 괜히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우리 모르게 다 알아서 연애하고 있다고. 아까도 내가 평양냉면 먹은 썰 얘기하고 그랬는데, 유부남이랑 유부남 아는 그 동생이랑 만나갖고 평양냉면 처먹고 그 바로 앞에 마주편 카페 가갖고 1시간 반 동안 수다 떨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그 일상을 얘기를 했는데 연애를 한다고 내가? 미치겠다 진짜. 자꾸 뭐 차 사고 안 하던 짓을 해서 이게 뭔가 연애랑 뭔가 좀 연장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연애는 안 하고요. 아니 못 하고요.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아 맞아, 난 요즘 오공이랑 연애 중이야.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는 거는 뭔가 내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라 그랬는데 진짜 하자가 있나 봐요. 진짜로 하자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이제 혼자 있는 게 좀 이제 익숙한, 예, 그런 시기가 접어들었다. 근데 뭐 아무렴 어때? 마음에 이제 그 걱정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지. 내가 외로운 거 외로운 게 아니라 나는 심심한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막 그런 두려움도 있고 막 이제 좀 그냥 담백하게 팩트만 얘기하자면 내가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뭐 하고 싶은 취미 할 수 있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혼자인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결혼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얼마 안 간대. 얼마 안 간다고 하더라고. 순간의 선택으로. 맞아. 잘한 결혼이 있고 잘못한 결혼이 있고 후회하는 결혼이 있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혼, 후회하는 결혼, 딱 중간이 싱글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이 너무 커지면은 자꾸 결혼을 하고 싶은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냉정하게 잘 생각해야지. 내가 외로운 건지 심심한 건지. 대부분의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알고 보면 그냥 심심한 거야, 나는. 그 심심한 거를 굳이 구분을 두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더 좋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오래 갈 자신이 없어.
사귄다 그래도 오래갈 자신이 없다. 인생은 디카프리오처럼 알파 중에서도 극 알파로 가면은 다들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성향 차이지. 최근 여자친구가 20살이라 그랬나? 디카프리오가? 미치긴 했어. 그 아저씨 법이 지켜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다 즐기고 사는 거지. 법의 테두리에서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입을 하는 그런 요소가 없었으면은 뭐 끝났다 디카프리오는 진짜. 여러모로 레전드지. 50대 아니냐 이제 디카프리오? 26살짜리 여자친구 그 또 이제 헤어지고 새로 만난 사람이 20살이라네. 내가 어떻게 20살짜리랑 만나냐. 20살짜리랑 만난다고 해도 이거 범죄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성인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치 범죄라 그러지. 남의 눈치 아예 안 보고 살 거면은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만 말이 안 되지 20살은. 지코형님은 지코형님 나이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는 20살짜리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내가 나이 차이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은 14살 차이를 만나봤지. 14살. 그것도 정상은 아니다. 근데 근데 진짜로 그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친구였지. 14살까지 만났어. 14살까지.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2002년 월드컵이었으니까 만 나이로 말고 옛날 나이로.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라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버리면 다 그쪽으로 가. 형은 사귀었다의 기준이 뭐야? 기간 아니면 진도? 사귀었다. 사귄다는 거는 이제 서로 인지를 하는 거를 사귀는 거지. 서로 우리 뭐 그러니까 나는 좀 그 얘기를 해야 하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어른스럽게 만나려고 하니까 각을 잡고 얘기하더라고. 무슨 관계야 우리? 이러더라고. 우리 뭐야? 우리 뭐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귀는 거지. 뭐 내가 뭐 사귀자고 얘기 안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명확하게 해 그냥. 그 여자로서 조금 불안한 게 있나 봐. 사귀자는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자주 만나고 하면은 불안한 게 있나 봐 여자들도. 그래서 우리 무슨 관계냐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는 그냥 사귀는 거 맞지. 그치. 그러지. 왜 내가 뭐 헷갈리게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뭔가 얘기를 하고 가는 거지.
음침한 남정네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얘기하면은 가릴 거 안 가릴 거 구분 못하고 채팅창에서 족같은 얘기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수준이 되는데 채팅창에서 이 진짜 너무 밑바닥인 애들이 저 내가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뭔가 저런 아주 그 좀 자극적이고 천박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향유하기 힘든 그런 관계 같아. 그러니까 여자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여러분들.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토 나와. 아직까지도 수준 대가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보면은 가릴 건 못 가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 같아. 넘어가자. 이런 얘기 이제 내가 나와도 칼같이 쳐낼게. 마치 바이크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여자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할게. 그냥 그게 맞다. 사람 같은 새끼들이 많이 없다. 담배 한 대 필게요. 에. 아 그거 봤어요. 그 폭군? 폭군 봤어. 재미 더럽게 없더라. 거지 같더라. 누가 재밌다고 한 거야? 도대체가. 폭군 재미없었어. 내 생각인데 박훈정 감독은 기대를 저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어쩌다 한번 신세계 뽀록이 터진 거지. 박훈정 감독 영화는 이제 그냥 믿거감이야. 믿고 거르는 감독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신세계 하나 보고 이제 했는데 나 사실 마녀도 별로였단 말이야. 근데 하도 요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폭군 보라 그래가지고 폭군 봤더니 야 진짜 쓰레기 영화더라. 근데 자꾸 이렇게 산업 폐기물들이 나와. 그 전에 이제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냐고? 진짜야. 나오는 작품마다 다 그렇게 이상한 것들만 내놓고 있는데 난 너무 별로였어. 아무튼 나는 좀 별로였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달에 나올 베테랑 2나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류승환 감독 영화는 나는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 듯이 좀 너무 애정이 있는 그 감독이라 나는 류승환 감독 영화 재미없게 본 거 하나도 없어. 다 재밌게 봤어. 짝패도 너무 재밌어. 난 다 재밌었어. 약간 호불호 갈리는 영역이 있거든. 류승환 감독 영화도 그 뭐냐 구남도. 난 구남도도 너무 재밌게 봤어. 역사 왜곡이니 뭐니. 아, 난 그런 거 다 치워놓고 영화가 재밌으면 그만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재미없게 본 사람들 많더라고. 나 유승환 감독은 다 기대를 해. 대려 베테랑이 그냥 그랬어. 근데 하도 볼 게 없다 보니까 요번엔 내가 좀 기대하는 게 베테랑 2 같은 경우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개그물로 살짝 좀 빠졌잖아. 코믹이 좀 들어가잖아.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나오는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의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테랑2는 그런 식으로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경계가 좀 많이 무너지는 영화래. 이쪽도 이해가고 이쪽도 이해가고 뭔가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고. 베테랑2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되게 다크하다고 하더라고. 좋아 그런 영화. 국내 영화 중에서 나 진짜 다섯 손가락에 꼽는 영화가 나한테는 저거거든. 그 뭐냐? 부당거래요? 부당거래거든. 그래서 베테랑 2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쉬리는 나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뭔 쉬리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 콘텐츠는 한 2시쯤에 시작을 해보죠. 예. 2시가 되기 전에 영도도 지금 좀 빈약하고, 예, 오늘 저 9월 시청료가 상당히 좀 오늘 게이지가 빠따가 너무 약하다. 근데 요즘 뭐 거의 매일같이 방송할 때마다 막 만 개 이상씩 받고 막 그랬는데 또 이런 날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다. 팬가입 안 하신 분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코트님 방송 안 접으시나요? 왜 저럴까? 아, 왜 시비세요? 방송 접으라고. 아이고, 끝나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도 만 개가 나온다고? 오늘도? 아니, 오늘도 만 개가 나와요? 와. 와,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 때문이야. 방송 안 접냐고 나한테 저기 공격했던 애. 너가 푸딩님이 쏘게끔 만든 것 같아. 고맙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2시 전에 또 이렇게 또 만 개 넘게 받고 또 시작하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 빌드업이 건빵이 나 공격하고 푸딩님이 방어하고 내가 행복해진다. 아, 근데 저 뭐야 푸딩님이 얼마 전에 저 노래 넬의 스테이를 부른 유튜브에 이제 그 제 노래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보시는 편이에요. 방송에서 노래 많이 잘 안 하다 보니까 날 잡아서 이제 노래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게임 때문에 소리를 너무 지르는 바람에 성대가 많이 갈려나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아, 넬의 스테이 오늘 오슈를 끝나고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아, 그리고 그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오늘 무슨 게임 하시나요? 쟤 아까까지 나한테 방송 안 접냐고 했던 새끼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무슨 게임을 갑자기 저러네? 인격이 여러 개야? 왜 공격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또 노선 변경을 하지? 무섭다. 막 조롱하고 싶었나 봐. 조롱이 하고 싶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바로 태세 전환하네. 난 저런 졸렬한 애들이 너무 싫어. 좀 저기 보내라. 보내고 그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좀 특명이 왔어. 뭐냐면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 뭔가 방송 진행을 맥을 끊고 공격적으로 채팅을 하고 이런 애들은 그냥 받아치지 말고 받아쳐봐야 저 방송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게 되니까 기분 좋게 방송하시라고 저런 악성 유저들 있잖아요. 그 악성 유저들을 신고해달래. 신고를 해주면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뭐 한 달, 그 다음엔 세 달,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영구정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지를 준대,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런 기능을 좀 이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방은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자동차 뭐 차를 최근에 샀으니까 차 타고 뭐 이렇게 식도락 여행 가는 거 예, 뭐 계획해 봐야죠. 차가 또 생겼으니 예. 뭘 먹으러 가는 게 좋을까요? G80에서 텐트 치고 차박하라고? 모기 물려 모기한테 엄청 뜯기는 거 아니에요? 차박하면은 공회 전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잘 건 아니잖아요. 강원도 영월 가서 차 트렁크 이제 문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뭐 침낭 같은 거 두르고 자라고. 차박을 왜 굳이 해야 되나? 감성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차박을 하려면 캠핑 용품을 또 사야 되잖아. 타프도 치고 또 의자도 사고 또 테이블도 조립식으로 사고 또 거기다 랜턴 하나 걸어놓고 또 거기서 이렇게 뭐 소꿉놀이 하듯이 조그만 팬에다가 요리해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잖아. 아니야, 근데 캠핑은 일부러 고생하러 하는 게 캠핑이래요. 예. 네. 나는 이제 낭만도 낭만이지만 극도의 효율충이라서 저렴한 그 저 뭐냐 일반 숙소 말고 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로 3만원 4만원대 괜찮은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또 예. 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차는 주차장에 대놓고 왜 굳이 차에서 자야 돼?
캠핑이 뭔 어떤 재미를 줄지는 모르겠네. 나도 안 해봐갖고. 일부러라도 우중 캠핑을 가는 거라고. 그건 이제 사람의 성향이지. 산림 안에서 그 피톤치드 딱 맞으면서 이렇게 새소리, 냇가에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자연을 느끼면서 그 캠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줄 거냐고. 캠핑용품 이거 몇십만 원치 막 다 사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갖고. 어우, 그게 무슨 컨텐츠가 돼? 여캠이 같이 가자고 하면 할 거잖아. 아니, 더 싫어. 더 불편할 것 같아. 어떻게든지 뭔가 좀 재미라도 만들어내고, 뭐라도 좀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에바야. 그리고 뭐 그냥 지금 아까도 우리 불과 한 2, 30분 전에 했던 대화,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잠깐 하는데도 졸라 천박한 채팅 치고 막 코드 안 맞아가지고 막 심연의 채팅들이 막 올라오고, 나는 그거 보고 막 와 씨바 이성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방송에서 나올 주제가 아니구나 이런 거 느꼈는데, 여캠을 데리고 캠핑 방송을 하라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난 감당 안 돼. 미친 소리 겁나 할 텐데. 여캠의 무한 고민 상담 지옥. 그지, 편하지가 않지. 저는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채팅창이 너무 안 올라가고 뭐가 어째요, 이래요 저래요 저째요, 힘든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너무 싫어. 아니 그 같은 이제 그 직종에 이제 그 이제 방송을 하면은 고민을 너무 많이 얘기해.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꾸 자기 힘든 얘기를 막 자꾸 하더라고. 공감을 바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펑펑 울고. 그러니까 나는 그 감성은 아니야. 그거를 달래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지, 의자에 좀 앉아 있는데 자기는 이제 이쁜 의상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쁘게 입고 딱 왔는데 무릎 담요라도 좀 해줘라 코트야. 무릎 담요 챙겨, 누구 챙겨 이러면서 졸라 막. 너무 싫다. 싫어 싫어. 뭔지 알겠죠? 내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냥 캠핑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뭐 차도 사고 있으니까 그냥 차 타고 내가 이제 운전하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바다나 한번 쓱 보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편안하게 그냥 소통 좀 하고 그러고 방송 끄는 게 최고지. 저번에 남한산성 갔던 것처럼, 남한산성 그 닭백숙 오리백숙 방송했던 것처럼 그게 맞지. 아 그럼 드라이브하고 맛집 탐방은 그게 최고지. 아 근데 나 진짜 오늘 좀 먹방은 좀 갑자기 좀 마렵네. 배가 확 꺼져버리네. 만두 먹고 싶은데. 만두가 군만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만두를 사와라. 냉동만두 사올까요? 어디 걸로요? 비비고. 비비고? 아 비비고 말고 그 만두 맛있던데? 엑소. 아 엑소 말고. 엑소 제일 별로고. 저 뭐야 미식이었나? 더 미식? 더 미식? 더 미식 만두일걸? 진짜 맛있던데? 거의 뭐 시중에 파는 만두 같던데? 더 미식 요 이정재가 요거 맛있어. 미식 만두.
요거 좀 사온나 그러면은 가까운 마트 가갖고 그래갖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좀 돌리면 되잖아. 그렇죠. 오슈 끝나고 요거 먹으면 되겠다. 그냥 그러지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있다. 저기 그 구수옥 가갖고 만두 포장해와. 구수옥에서? 김치만두랑 고기만두랑 8알 포장해오면 되겠네. 수제로 하는 그 만두 24시 하는 데가 있는데 전화 한번 해봐봐. 전화하고. 만두 지금 되냐고. 그게 맞지. 24시 연집이 있어요. 그 설렁탕집 청라에서 제일 오래된 집일걸? 24시가 많이 없어 청라에. 지금 만두 되나요? 아 돼요? 그럼 좀 포장 좀 할게요. 그 4개씩이죠? 고기만두 4개랑 김치만두 4개 포장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 1인분으로 나가요? 1인분 1인분 해주세요. 네네. 한 10분 있다가 준비해주세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니꺼 안 시켜? 예? 네 것도 시켜. 그럼 만두 3인분 해봤자 18,000원인데 그걸 왜 안 시켜? 고기만두 2개 김치만두 1개 이렇게 시켜. 그러면은 조금 더 길어지겠다. 만두 사오면 만두 다 먹고 그러고 컨텐츠 하시죠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오늘 푸딩님 말고 너무 저조한데? 풍선이 아 또 백성들 고열 쥐어짜고 싶네. 예? 이렇게 또 사람 또 표독한 탐관오리 또 만드십니까? 예? 영도도 저조하고 말이죠. 방송이 너무 정적으로 흘러가나요? 저는 그냥 뭐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방송 분위기 마음에 안 드시나? 예.